12.12 사태 당시 육군 본부와 수도 경비 사령부가 전투 부대를 투입하여 합수부 직군을 진압하려 하자 노태우 구사단장은 구창회 참모장에게 부대 병력 출동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구창회 대령은 30년대 1개 대대를 배속받은 29연대를 중앙청으로 30년대를 삼송리로 출동시켰습니다. 김봉규 30년대장은 3군사령관에게 출동 명령을 보고하였습니다. 이건영 사령관은 연대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사단에 전화를 하였으나 참모장 구창회 대령은 사령관에게 연대 출동은 안 한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대 병력은 이미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아, 난데. 예. 근데 지금 30년대가 어디 출동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출동령이 내려갔는가? 예?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어.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사단 30년대장이 저 삼성리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그 사단에서 그런 짓이 한 거 없어? 예, 연대 출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출동, 뭐에 출동하는 게 있나? 여보시오? 예. 그거 출동하면 안 돼? 예. 근데 그 출동하게 가는 거지? 그거 가면 안 되는데? 예, 연대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좀 확실히 좀 알아봐. 예, 예. 그 출동하면 안 되게끔 다 내가 연락했는데 왜 출동 안 하나?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내한테 보고 좀 해요. 예, 예. 어, 출동하면 안 돼요. 예, 예. 응.